만나면 좋은 친구 MBC 조선시대 평생 학문에 매진하며 여성도 성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성리학자가 있습니다. 조선의 여인으로는 드물게 자아를 실현한 임윤지당 선생인데요. 선생의 어를 기리고 선양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나봅니다. 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임윤지당 선양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임윤지당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 조선시대에 이름을 떨친 위대한 여성의 여류 시인인 선한설원, 그리고 문인이자 화가인 신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바로 조선시대의 아주 유명한 여성 성리학자 임윤지당 선생입니다. 글씨도 잘 쓰고 글도 잘 짓고 아주 총명한 분이라고 기억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임윤지당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선생의 뜻과 발자취를 따라서 원주시 단구동 임윤지당 선양관을 찾았습니다. 유교 문화가 뿌리 깊게 내린 조선에서 여성 철학의 장을 형성하며 여성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인데요. 네, 임윤지당, 저는 일단 조선시대 최고의 성리학자다, 여성 성리학자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 성리학자이시자 최초의 여성학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예, 가난한 선비 가문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삶은 되게 불행하셨어요. 일찍이 사별도 하시고 아이도 잃으시면서 여러 가지 불행한 가운데에서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고요. 본인이 공부하신 학문을 몸소 실천하신 최고의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여성 뭐 학자들 하면은 신사임당이나 헌한설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에 비해서 좀 덜 알려진 게 안타깝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자손이 없어서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에 비해 덜 알려지신 인물인데, 강원도를 대표하는 뭐 최초의 최고의 그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은 인물이시기에 저희가 특히 더 기억하고 선양해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탄치 못한 가정사에도 학문에 매진하며 조예를 쌓았는데, 이런 선생의 업적은 윤지당 유고라는 문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선비들은 글과 그림을 많이 남겼는데, 이분은 오롯이 학문적인 본인의 견해와 뭐 여러 가지 인물 평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시동생과 남동생이 사후에 모아서 만든 유고집입니다. 총명한 여동생을 눈여겨본 오빠 임성주의 도움으로 일평생 유교 경전과 성리학을 연구했는데, 원주로 시집을 와 평생을 살았던 선생의 삶을 흥미롭게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임윤지당 선생의 이 어를 느낄 수 있는 선양관에서요, 관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어떤 거예요? 네, 임윤지당 선양관에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임윤지당의 얼과 사상을 글로 기록할 수 있는 캘리그라피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시대 후기 여인이잖아요. 그때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엿볼 수 있는 임윤지당 규방 공예가 있습니다. 오, 둘 다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듣기로는 이 캘리그라피 수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캘리그라피 수업은 저희 임윤지당 선양관이 지금 15년에 개관을 했고요. 올해 7년 됐죠. 오. 굉장히 인기가 많고, 선생이 남긴 글 속에 담긴 메시지를 캘리그라피를 통해 배워보고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혹시 방송 보시고 나도 한번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들을 수 없는 건가요? 규방 같은 경우는 1년 과정이라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캘리그라피 교실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반기 진행 중이고, 하반기는 저희가 7월에 원주시 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기 있다는 캘리그라피 수업 저도 한번 참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마침 오늘 캘리그라피 수업 중이거든요. 예,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독특하고 창조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손글씨. 다양한 감성을 인간적이고 따뜻하게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캘리그라피인데요.
글씨 진짜 잘 쓰시는데요? 너무 집중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잠깐 방해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이 캘리그라피 배운 지 얼마나 되셨어요? 4주 됐나? 아, 그런데 이렇게 잘 쓰시는 거예요? 아니, 과찬이십니다. 아니, 근데 이 캘리그라피는 어떻게 배우게 되셨어요? 제가 글은 못 쓰지만 시조를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시, 서, 화를 해야 돼서 이제 서, 서는 이제 한문은 어렵고 그래서 캘리로 요즘 하고 싶어서 하고 있고 캘리가 완성되면 이제 화를 하려고 그래요. 시서 화를 완성시키려고 그래요. 우와.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야말로 이뮨지당 선생님의 뭔가 그 어를 잘 이어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캘리그라피 먼저 잘 배우시고 목표하신 시서화도 완성하시기를 바랄게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이 글씨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느껴지셨어요? 아, 이제 이건 붓펜이다 보니까 그 힘 조절이 많이 그 돼야 돼서 그냥 연필이나 이렇게 펜으로 딱딱한 소재로 쓰는 거랑은 전혀 달라서 이렇게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옆에 선생님은 어떠세요? 캘리그라피 해보니까. 글씨라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선생님이 가르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집중을 하면 조금 글씨가 좀 예쁘게 됐다가 또 마음이 흐트러지면 글씨가 조금 잘 삐뚤빼뚤거리면서 잘 안 되는 것 있거든요. 이 캘리그라피 배워서 어떻게 좀 활용하고 싶으세요? 저는 딸들이 다 먼데 살아요. 그래서 톡보다도 가끔 한 장씩 편지를 써서 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게 됐어요. 아, 예쁜 글씨로 보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소중한 사람에게 한자 한자 마음을 담아 쓴 작품을 전한다면 이보다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캘리그라피는 다양한 서체를 표현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언어 감성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캘리그라피 수업 함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선생님 입장에서 어떠세요? 집에서 이제 생활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이런 취미 활동도 하시고 글씨를 쓰면서 힐링을 하고 또 자기 이야기를 하고 같이 소통하고 하는 그런 좋은 모임 같은 곳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열심히 수업 함께 하시고 전시회도 여신다면서요. 예, 제가 이제 여기 임윤지당님의 글들을 좀 모아서 지금 전시를 두 번째 했어요. 한 해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여기 회원님들이랑 같이 글씨를 써서 연애 한번 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임윤지당 어떤 네. 느낌이세요? 이분의 책을 보면은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결정을 할 때 갖고 있는 그 품성, 성품과 그 마음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표현이 많이 되고 계시는데요. 캘리그라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써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 마음이 임윤지당님이 그 오빠한테 보낸 편지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 표현을 글로 이제 쓴다, 같이 함께한다라는 뜻으로 이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당당했던 여성 지식인 임윤지당 선생의 글을 통해서 용기와 지혜를 배우고 독특하고 창조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손글씨로 가슴을 뛰게 만드는 시간. 기분 좋은 캘리그라피 한 문장처럼 가슴 설레는 봄날을 맞으시길 바랄게요. 그림을 그리는 90살 김옥순 할머니입니다. 됐습니까? 90살에 찾은 행복. 김옥순 할머니의 그림 그리는 일상을 만나봅니다. 화가 할머니를 만나러 간 곳은 춘천시 서면 신메리. 많이 먹어. 이거는 내일 먹어. 이건 내일 먹어. 덕구는 그림 안 그리셨어? 예. 왜 덕구는 안 그리셨어? 네.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할머니, 덕구도 그려주실 거죠?
김옥순 할머니를 찾아온 가족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손녀 딸들이요. 아, 가족들. 예. 촬영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응원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아, 네. 좋으시겠어요, 어머니. 안 온 사람이 있어요. 아, 그렇죠. 작은 딸 왔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가족들이 네. 다 모였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좋아요. 작년 7월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김옥순 할머니. 사회복지사가 건네준 도형에 색칠만 하다가 그림까지 직접 그리게 되셨는데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새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그냥 여기 책대로 그리는 거예요. 책에 나온 그림을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리셨다는데요. 보이는 무엇이든 작품의 소재가 됩니다. 보고 그릴게 없어서 오이덤불을 매달아 놓고 그렸는데 새 책하고 꽃하고 사다 줘서 그걸 보고 내내 그렸어요. 하지만 그림 그리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는데요. 작년 3월 13일 날 뇌경색. 앞이 어두웠어요. 근데 지금도 앞이 어두워요. 날 흐린 날도 못 그리고 비 오는 날도 못 그리고 날이 청청한 날만 그렸어요. 그래도 그림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다 보니까 이 연필끝이 친구가 되고 의지도 되고 이게 한 장 한 장 그리다 보니까 내 실력이 자꾸 늘으니까는 또 취미가 생기고 내가 90평생을 그림이라는 건 상상도 다 못했는데 이게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왔는가. 할머니가 찾은 새로운 친구 바로 그림입니다. 요새 가장 친한 친구는 연필이에요? 친한 친구가 없어요. 아, 연필이라며? 예? 아, 아, 그 생각은 잊어버리고. 어디서 그림 그리는 걸 배운 적도 없고 누가 그리는 걸 본 적도 없지만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김옥순 어르신. 어머니 그림 잘 그리셨어요? 그림 잘 그리셨어요? 아, 이거 그렸어. 잘하셨네.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들어. 옛날 속담이 허던 지랄도 멍섭해 놓으면 안 된대. 할머니 오늘 할머니 카메라 있어서 긴장한 거 아니야? 긴장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할머니가 그림을 그린다 그래가지고 많이 놀랬고요. 근데 할머니가 작년에 진짜 많이 우울해하셨는데 이게 그림을 그리면서 할머니가 그 활력이 넘치셨어요. 표정도 많이 좋아지셨고 그 모에 몰입을 하고 집중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놀랐어요. 가족들 얼굴은 그려준 적 없어요? 네. 아직은 없어요. 네, 없어요 아직. 우리 소녀딸을 네, 소녀딸 한번 살짝 그려보세요. 인물화에 도전하는 김옥순 어르신. 자, 어디 보자. 코가 어떻게 생겼더라. 그림 그리는 사람도 그려지는 사람도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우리 손녀딸 시집 갔어? 취직 못했어요. 시집. 결혼 안 했어요. 어머님이 잘 그리셔야지 손녀딸 결혼 가야지. 아니 근데 그건 내 솜씨가 부족한데요. 할머니 말 시키지 마세요. 과연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지. 할머니 지형이 맞아? 지형이 맞아? 닮았어요?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했을까요? 할머니가 인물화는 처음 해보셔서 그렇지 나중에 더 잘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림은 어때요? 솔직히 저는 왜 말을 못하죠? 전 좋습니다. 할머니 지영이랑 똑같아. 눈도 두 개고 코도 하나고 입도 하나야. 똑같아. 아니 내가 그냥 사람으로 비슷하게 그려놨지. 그런 실력 가지고 멀었어요. 진짜 할머니 나 마음에 들어.
나중에 좀 더 연습해서 다시 그려주셔. 아, 이 다음에 그리죠. 오늘은 안 그려. 알겠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더 행복해진 일상. 이번엔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보건소에는 왜 오신 거예요? 아, 저희 지금 장모님 그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서 구경하러 왔어요. 아, 작품도 전시되어 있어요? 네네. 보건소 한편에 마련된 갤러리. 김옥순 어르신이 그린 작품 30여 점이 보건소에 전시돼 있습니다. 시내에서 보러 오신 분도 계시고요. 마을에서 일부러 오신 분도 계시고 오셔가지고 대단하시다고 많이 칭찬하시고 그리셨어요. 네. 다른 분들이 그림 구경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좋으시죠? 많이 좋아. 많이 좋으세요? 할머니, 노년에 그냥 복이 터졌어, 그죠? 아주 이만큼 터졌어. 예. 짱이야. 앞으로의 꿈이 있으세요? 여태 새와 꽃만 그렸는데 이제는 환경을 바꿔서 저 산도 그리고 싶고 나무도 그리고 싶고 동물 같은 것도 그리고 싶고 여러 가지로 좀 해볼까 합니다. 행복하세요? 많이 많이 행복해요. 가족들을 챙기며 바쁘게 살아오신 김옥순 할머니께 새로운 기쁨과 활력이 된 그림. 병 때문에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이 돼주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멀렁하게 진짜 날씨 좋은 날씨 같아. 그러니까요. 이 부산은 또 바다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바다를 슉슉슉슉 이렇게 가로질러 갈 수 있는 대교가 많아요. 오늘 그래가지고 광안대교를 타고 북한대교를 타고 남한대교를 타고 여행 갈 거.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대교를 타고 생각만 해도 신나는 대교 타고 가는 부산 여행. 지금 바로 광안대교 타고 가보시죠. 아, 저 가운데 보이는 것 같아요. 야, 근데 평소보다 이렇게 좀 더 커 보이는 건지 평소에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따라 보니까 되게 커 보이네요. 여기 예쁜 세상에 우리가 살구나. 그러니까요. 부산 너무 좋다니까. 광안대교 타면 시원하고 빠르게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일단은 저희는 광안대교에 도착했습니다. 어? 뭐야? 지하차도로 진입합니다. 오, 저 다리가 뭐예요? 북한대교. 아, 드디어 북한대교에 도착. Let's go! 와, 와, 약간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와, 북한대교를 딱 지나고 나니까 바로 영도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왜 이렇게 관광지기 예술 문화 마을이라고 얘기하나? 관광이요? 관광 아니고 관광. 깡깡이, 깡깡이. 아. 깡깡이. 관광 동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깡깡이라는 말은 예. 나중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요 배전에 예. 그 배포문에 녹을 제거하는 소리. 녹을 제거하는 소리가 깡깡깡깡 하면서 깡깡이 예술 말로 이렇게 됐습니다. 부산항대교 종착지는 근대 수리조선 1번지라 불리는 영도 대평동. 70년대부터 90년대 중후반까지는 부산시내에서 세금을 최고 많이 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때는 고향이고 바둑이도 만 원짜리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마을이 이렇게 흥한 마을이에요. 수리조선소가 9군데 있는데 네. 선대가 한 32개 정도, 32척을 그냥 올릴 수 있는 거죠. 그 대한민국에서 이 수리조선소 이렇게 700 있는 곳은 이곳이 없습니다. 개항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가 이곳에 들어섰고 수리조선업 1번지로 자리 잡았던 영도구 대평동. 이 마을을 대표하는 소리인 깡깡이 소리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그 이거를 소리를 한 10분만 듣고 있어도 귀가 먹먹할 것 같은데요, 그죠? 귀 아파요. 어, 어때요? 못 딸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막 잘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 이거를 하루 종일 쳤다는 거잖아요. 네, 저 높이가 한 11m 정도 됩니다. 네. 오. 지금같이 이렇게 안전펜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나무를 얼기설기 선반을 만들었어. 예. 어머니 저 위에서부터 한백을 6명, 예. 6명이 쭉 한백을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머니들이 사실 화장실도 못 갑니다. 어머. 어머니 가면 다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우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어머님들이 남편을 위해서 다 깡깡했어. 아이고. 대평동 수리 조선업과 그때 당시 주민 생활상을 담은 영상, 사진 등이 담겨있는 박물관에 가봤습니다. 마을 주민분들이 기증해주신 물품들과 이 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절 깡깡이 아지매라고 불렸던 우리 모두의 어머니도 뵐 수 있었는데요. 정말 자연스럽게 주름이 싹 졌는데 저건 사실은 지나온 세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월 안에 저 눈빛은 옛날에 그냥 그 20대 굳건한 그 눈빛이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내가 나 자식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아왔노라 딱 그렇게 있죠. 지금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하고 있어서 혹시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물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 마음속엔 꼭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대평동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다방에 가봤는데요. 와, 냄새가 한방 냄새가 나. 아니, 어디 다방에? 옛날 냄새. 한방 냄새가 났어요. 시간의 흔적이 묻어있는 소파와 옛날 포스터들. 자세히 보시면요, 메뉴판도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와, 이 다방은 완전 옛날 스타일이네요. 이제 80 넘은 분들은 오시면은 옛날에 그 젊었을 때 그 다방하고 똑같으대요. 68년도 개업했으니까 54년, 53년 정도 되고요. 근데 요 다방이 최고 유명했어요. 최초로 생긴 거. 15개 있었는데 요 동네가 불황이니까 이제 스스로 다 갚으렀어, 이사를. 유일하게 하나 남은 다방으로서 참 귀한 곳이기도 한데요. 그때 그 시절에는 어떤 메뉴가 가장 유명했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이곳에서는 정말 찐으로 노른자를 깨뜨리지 않고 진한 쌍화차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신나나 이제 보약에 계란은 이제 통째로 깨지 말고 진짜 맛있어요. 사원들이나 노동자분들이 출연돼서 많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바들바들 떠면서 일을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쌍화차 뜨끈하게 한 잔 딱 몸보신 하고 그러고 딱 나가는 거죠. 저희도 따뜻한 쌍화차에 몸보신 제대로 하고 이제 다음 여행지로 떠나보는데요. 대교 타면 또 바로 다른 곳이 나오겠죠. 이제 남항대교를 타고 올라가면 송도로 가거든요. 그렇지. 근데 되게 쉽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대교 타가지고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잖아요. 와, 진짜 바닥 쪽에 부산이 다 보인다. 다 보인다. 그쵸? 진짜 예뻐. 이렇게 남항대교를 타고 도착하자마자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집니다. 뭐가 타고 왔잖아요. 남항대교 타고 저쪽은 영도, 그리고 여기는 송도, 송도? 그리고 여기는 난이도. 난이도 예. 있다. 그리고 여기? 남미가. 흔들리듯이 가자. 하나, 둘, 셋. 드레스처럼 하나, 둘, 셋. 이렇게 인증샷을 좀 남겨주고요. 송도가 모두 보이는 용궁 구름다리로 향했습니다. 이야, 정말 다 보이죠? 마음이 뻥 뚫리네요. 그러니까 바닷가 제가 사람 모시고 너 이쁘고 아주 아름다운 진짜 이쁘고 지금 마음이 진짜 되게 좋아요. 오늘 원 없이 바다도 봤겠다, 많이 걷기도 했으니까 이제 진짜 송도의 맛을 봐야겠죠. 과연 송도 대표 별미는 뭘까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조개구이. 송도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렇지. 조개구이. 조개구이. 맞아요. 지글지글 보글보글 이게 고기인지 조개인지 뭐가 이렇게 통통한 거죠? 그래서 청양고추. 까지 올려가지고 자. 와, 에이.
갈비 쫄깃하게 안에 살아있고 진짜 부들부들 그 해산물의 특유의 비린 맛이나 이런 거는 아예 없어요. 싱싱한 조개를 연탄불에 구워내면 뭐가 좋은지 아시나요?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 와. 이거를 한 입에 그냥 다 넣었습니다. 야. 한 입으로 바닥 다 내 입 입맛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맛있어요. 우리가 이게 대교 계속 건너가지고 왔잖아요. 오면서 저기 뭐 앞뒤로 저기 찾아보니까 저기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느끼는 게요. 이쪽으로 보면 바다, 이쪽으로 보면 도시, 그리고 이쪽으로는 산이 뭐 그렇기 때문에 저기 사람 아주 이쁘게 살고 있잖아. 전체적으로 뭐 대교도 좋고 다 좋았지만 그 건물에 그려져 있던 깡깡이 아지매 우리 모두의 어머니 그 얼굴이 그리고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방송 못 하겠어. 너무 찌릿해가지고 매주마다. 아이고. 어, 한번 데리고 갈게. 아, 오늘도 철든 여행이었습니다. 놀러 와 부산이야. 굽이굽이 이어진 이야기가 있는 대교 여행이었습니다. 오늘은 MBC 강원영동의 민기현 아나운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나운서의 역할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나운서의 역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뉴스 전달을 하죠. 뉴스 앵커로서 역할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의 MC 역할도 하고요. 행사라든가 이런 곳의 MC 역할도 하고 라디오 DJ도 하고요. 뭐 그다음에 내레이션, 우리가 성우가 하는 내레이션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고요. 그 외에 그 정도일 거예요 아마. 네. 아나운서를 하셨던 이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단어? 약간 발음하기 어려웠던 단어가 사실 있어요? 복모음으로 된 단어들이 좀 어려워요. 발음을 할 때 네, 그런 것들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강원도 시군의회 의정협의회 원래회 뭐 이런 단어들의 이제 복모음들이 많이 들어가면은 살짝 그 씹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거 은근히 많아서. 그럼 이때쯤이면 약간 테스트 아나운서 분이시니까 네. 네,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이제 한번 해보실까요? 그게 좀 걱정스러운 게 그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따라하면 항상 틀려요. 그래서 난 이게 잘 안 맞나? 적성이 안 맞나? 뭐 이런 생각하는데 걱정되는데. 도전해보시죠.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새털 구름 그린 구름 그림이고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깃털 구름 그린 구름 그림이다. 역시. 됐어요? 네. 역시예요? 오, 다행이다. 역시. 틀릴까봐 살짝 걱정했는데. 역시 네. 아나운서 분이시라. 이거 틀리면 적성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저도 제가 리포터이지만 발음이 좀 안 좋은데요. 아 외국 살다 왔어요? 아니요. 그냥 약간 혀가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봤어요? 짧은지 진짜? 약간 그냥 낼롱낼롱 했을 때 약간 이제 짧은 남들보다 느꼈어요. 짧은. 네. 그래서 발음 약간 교정 이런 거 할 때 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그 저 같은 경우에 인천에 살다 보니까 전라도나 경상도, 충청도 사시는 분들만큼 사투리가 세거나 이러진 않아요. 물론 서울 사투리도 있다고 하고 경기도도 뭐 사투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대신에 그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말할 때 입에다가 힘을 아예 빼고 얘기를 했어요. 집에 가서 아 엄마 밥 줘, 아 뭐라 이런 식. 그런데 하다 보면 결국 이게 내가 말을 함으로써 남한테 뭔가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해요. 이를테면은 히읗 발음 같은 거 이게 사실 되게 애매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발음할 때? 네, 맞죠. 여기도 보면은 동해시 의회라는 거 얘기할 때 보통 동해시 의회라고 하지 의회라고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여기 힘이 좀 들어가요.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그래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몸에 익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게 많이 읽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많이 읽어보는 연습. 이름을 대면은 누구나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간판을 다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주변에서 보면 미친 사람 같을 수도 있지만 계속 읽는 연습. 그다음에 아나운서 준비할 때는 신문을 계속 읽었어요. 신문을. 우리 신문 보잖아요. 요즘은 다 그 스마트폰으로나 그 컴퓨터로 보지만 그 큰 신문을 펼쳐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죠, 뭐. 아나운서를 꿈꾸는 지망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되기까지 과정은 사실 힘들어요. 물론 다른 분야의 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 수없이 생각을 해도 나는 꼭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힘들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라는. 그렇죠.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은퇴 인터뷰예요? 죄송합니다. 어? 아, 나 아직 좀 더 해야 되는데. 네, 네. 은퇴 인터뷰라고 그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순간 놀랐네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신 민기현 아나운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